광복 70주년을 맞아 안보 1번지 강남구가 구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다양한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10일 모범운전자 수서지회 회원들은 택시 70대에 차량용 태극기와 스티커를 부착하고 수서역에서 출발하여 강남구 곳곳을 돌며 거리 퍼레이드를 진행했으며 강남 세브란스 사거리에서 태극기 달기 홍보에 나섰습니다. 12일에는 논현일동에서 8.15 문화축제가 개최돼 광복 70주년 축하기념 퍼레이드와 전통 타악기 공연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태극기 체험 부스 운영으로 구민들이 태극기를 더 친숙하게 느낄 수 있도록 했습니다. 13일에는 바르게 살기 운동 강남구협의회와 한국자유총연맹 강남구지회 회원 등 300여 명이 관세청 사거리에서 신논현역까지 태극기 달기 캠페인을 벌이는 한편 가정용 태극기와 차량용 태극기 4,000기를 배부해 구민들의 태극기 개양 참여를 이끌어냈습니다. 같은 날 청담동 한류스타 문화거리에서 구민과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독립운동가 김구 방정환의 태극기 체험 공연이 진행됐으며 한강시민공원 잠원지구에서는 강남구 관내 4개 유치원 원아 170여 명이 직접 만든 태극년을 대형 태극년과 함께 날려 광복의 가슴 벅찬 감동을 전했습니다. 14일 세곡동에서 500여 명의 구민들이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길거리 퍼레이드가 진행됐으며 같은 날 이번 일동에서는 광복 70주년 희망을 노래하다를 주제로 음악회, 태극기 체험 부스 등이 진행돼 구민들이 보고 듣고 즐길 수 있는 풍성한 행사가 됐습니다. 삼성일동 음식문화 특화거리 약 1.5km 구간의 태극기 망국기가 대치일동과 한티공원 인도변은 태극기 거리로 조성하고 아파트 단지 내 가로기를 설치했으며 개포 2동은 개포로와 근린공원에 태극기 바람개비를 설치하고 어린이 태극기 바로알기 대회 출품작을 전시해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수서동에서는 동주민센터 앞마당에 태극기 동산을 조성하고 태극기 변천사 전시회로 구민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지역 내 기업들도 태극기 달기 운동에 앞장서 롯데백화점 강남점에서는 대형 태극기와 소형 태극기를 설치하고 나라사랑 태극기 이벤트를 실시해 70도를 맞은 광복절을 축하했습니다. 강남 구민들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국권 회복을 경축하는 8.15 광복절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나라 사랑의 마음으로 태극기 개양에 동참했습니다.